안녕하십니까. How to ETF 조상증권의 박상준 이사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이미 12일이 지났고요. 이미 3차 회담까지 진행을 했지만 큰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4차 회담까지 이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둘다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그런 의지는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나토 가입을 재고할 수도 있다는 카드까지 내놨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완전 항복을 원하면서 협상이 쉽게 흐르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세계 증시도 큰 폭의 하락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러시아군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우크라이나의 많은 지역을 이미 점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약 170만 명이 되는 인구가 이미 우크라이나를 탈출했다고 하고요.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는 과거 소련 연방 시절의 소련의 영토였습니다. 1990년대 이후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우크라이나도 독립을 하게 됐는데요. 긴 세월 소련의 일부 지역으로 존재하면서 문화, 그리고 언어적으로 상당히 깊게 얽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독립 당시에는 러시아가 굉장히 쇠약했지만 최근 러시아가 천연가스 수출로 다시 강대국으로 떠오르면서 주변국에 대한 간섭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러시아가 대체 왜 영토 확장에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좀더 시계를 과거로 돌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89년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동독과 서독의 통일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 대전의 주범이었던 독일의 영토 및 군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독과 서독, 그리고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4개국이 참여를 해서요. 2 플러스 4 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1990년 5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4차례에서 걸쳐서 진행된 후에 2 플러스 4 조약이 발표가 됐는데요. 1993년 4년도 소련군이 동독에서 철수하기 전까지 동독 지역의 방어는 소련군이, 그리고 서베를린의 방어는 나토군이 주둔을 해서 방어를 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 당시 문제가 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나토의 확장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이를 두고 나토 측과 러시아 측의 해석이 달라면서 지금까지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밀 해제가 된그 당시의 문서를 보면 독일이 나토와의 관계는 유지하되 나토가 동쪽으로는 확장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동쪽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유럽에서는 그 당시 독일의 문제를 논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쪽이라는 것은 동독만을 의미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우리가 독일에 대해서도 문제를 논의했지만 유럽 전반의 안보에 대해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동쪽은 동유럽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토와 러시아의 해석이 다르고 나토는 붕괴된 소련에 대해 걱정할 것이 없다 보니 그 당시에 동쪽으로 꾸준히 나토 세력을 넓혀갑니다. 그림에도 보듯이 2000년대 이후에도 꽤 많은 러시아 접경 지역이 나토에 가입을 했고 우크라이나도 나토 가입 의사를 밝혔죠. 소련이 붕괴 후 약해질 대로 약해졌을 때 러시아는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2000년대 푸틴 대통령이 역사에 등장을 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기업인 가즈프롬을 국유화시키는데요. 그 후에 천연가스를 무기화시키면서 유럽의 가스 공급을 차단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러시아의 GDP를 보면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후에 확실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이제 침공을 하면서 시사하는 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핵포기의 부작용, 두 번째는 신냉전의 도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핵포기 관련해서 북한의 핵포기 문제와도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다만 우크라이나의 핵포기가 이번 전쟁의 주 원인이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소련으로부터 독립이 되면서 소련에서 배치해 놓은 핵탄두가 수천 발이 있었는데 매년 들어가는 30억에서 50억 달러,
우리나라로 치면 3조에서 5조 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그 당시 금액이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 유지 비용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핵을 만약에 보유를 한다고 하면 그 당시 제3의 핵 보유국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이 굉장히 됐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와 같이 핵 포기를 하는 정치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북한과는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다고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에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시작된 신냉전 시대의 도래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 이쪽에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신냉전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 국가들이 군비 증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립국인 스웨덴, 스위스조차도 군비에 대한 스탠스가 좀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 감지가 되고 있고요. 이 뉴스에서 보면 러시아의 위협을 이유로 유럽 주요국의 군비 지출 증가도 가속되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국방 예산 감축 기조를 유지했던 독일이 올해 군비 증강에 1,000억 유로, 원화로 치면은 135조 원 정도인데 쏟아붓기로 했고요. 프랑스, 덴마크 역시 국방비 증액을 공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본 총리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일본 전 총리 아베 신조도요. 그래서 이게 신냉전이 중국과 미국의 대립으로 시작이 됐지만 쉽게 마무리되기는 힘들 것 같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큰 문제이고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되는 시사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차 냉전 시대 때를 보면은 이와 같이 이념의 대립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2차 냉전 시대, 신냉전 시대로 돌아가면서 결국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어떤 대립이 더 커질 것이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냉전 시대 이후에 대립할 세력이 사실은 굉장히 약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거의 독보적으로 이제 존재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했었는데 2008년 이후로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미국이 주춤하는 사이에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규모 및 역할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됐고요. 누구보다 강한 지도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장기 집권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보시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이미 3연임을 위한 초석을 다져놓은 상황이고요. 이는 등소평 총리가 부패 권력과 이제 부패와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 2연임, 즉 10년 정도 되죠. 2연임으로 제안한 것에 대한 개정이라고 할수 있고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년째 장기 집권 중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 법이고 얼마나 많은 연출이 이어져 있을지도 알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여기서 이제 제목을 보시고 푸틴의 재산이 궁금한 사람도 있을 텐데요. 12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우크라이나의 침공이 협상을 통해 마무리된다고 해도요, 장기적으로 신냉전 시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군비 증강에 따라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출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기업이 당연히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겠죠. 록히드 마틴은 보잉, 노스롭 그루먼과 함께 미국의 3대 항공 산업체입니다. 우리가 마블 영화에서 봤던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로고가 로키드 마틴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하죠. 록히드 마틴은 우리가 아는 항공기를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영화 블랙호크 다운에서 나왔던 블랙호크 헬기, 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됐던 폭격기 B-26,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 F-16, 그리고 최초의 이제 실용 스텔스기였던 F-117 등 혁신적인 항공기를 많이 내놨죠. 그래서 저희가 뭐 실제적으로 이 비행기를 볼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이 없다고 해도 영화에서는 굉장히 많이 봤던 비행기들이 많이 록히드 마틴사의 제품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사드 미사일 시스템이라든지 이지스 시스템 등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지스 시스템은 사실 우리에게 이지스함으로 더 친숙할 겁니다. 이지스함은 그야말로 신의 방패라고 불릴 정도로 높은 방어력을 자랑을 하죠. 이지스 시스템은 동시에 1200개 이상의 목표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고요. 그중에 최대 15개에서 18개의 목표를 동시에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2007년도에 취역한 이제 세종대왕함이 이지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주목을 받는 것은 록히드 마틴사의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속전속결을 원했지만 생각보다 수도 점령도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거기에 큰 몫을 한 것이 바로 록히드 마틴사에서 개발한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입니다. 미디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발사한 300발 중에 최소 280대의 러시아군 기갑 차량이 격파됐다고 하니까 성공률이 무려 90%가 넘는 위력입니다. 이에 성 제블린이라고 불리면서 우크라이나 저항의 상징이 되어버린 상황이죠. 옛날 영화 보면은 대전차 미사일을 쏘는 병사는 꼭 타겟이 돼서 사망하고는 하는데 제블린 같은 경우에는요, 파이어 앤 포갓 방식이라서 쏘고 바로 병사가 자리를 뜰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사의 생존율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적외선 영상 유도 방식이라서 상대방이 자신이 조준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도 못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서 가장 유명세를 탄건 역시 제블린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록히드 마틴사의 주가도 전쟁 기간 중에 큰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기간 동안 많이 올랐을 뿐 아니라요, 신고가에도 거의 근접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록히드 마틴사에서 그래서 사실 개별적으로 록히드 마틴 주식을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신냉전 시대에 따른 각국의 군비 확장으로 저 관련 ETF에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ETF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방위산업 관련해서 총 4개의 ETF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 주식을 담고 있고요. ITA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요. 가장 널리 이용되는 ETF고 사이즈도 3조가 넘어가는 굉장히 큰 ETF입니다. 보유 비중을 보면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토마호크, 그리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으로 유명한 레이시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보잉,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등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PPA 같은 경우에는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롭 그루먼, 제너럴 다이내믹스, 보잉 등이 상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세 개의 ETF가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비용 차이에서 조금씩 나지만 그게 투자에 큰 결정을 지을 요소는 아니고요. 사실 PPA 같은 경우에는 제너럴 다이내믹스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 F16, F16을 개발한 회사인데요. 이게 사실 록히드 마틴사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1993년도에 록히드 마틴에게 항공사업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아는 분들만 아는 그런 큰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는 회사로 존재를 했는데요. 사실상 뜯어보면은 노스롭 그루먼과 함께 미 해군 함정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XAR 같은 경우에는 머큐리 시스템즈를 제일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머큐리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군사용 하드웨어에 사용되는 고도로 전문화된 반도체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 그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드론전이죠. 드론에도 들어가는 중요한 반도체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또한 이제 L3 해리스 테크놀로지가 보유 순위에 4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방위 산업 중에서는 6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전체 매출에서 우주 부분이 25% 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으로 준비한 ETF는 DFN인데요. DFEN인데요. 이 ETF 같은 경우에는 디렉션에서 운용을 하고 있으면서 3배짜리 ETF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산업에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지만 최근같이 급등, 이미 급등을 한 장에서 장기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적인 신냉전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방위 섹터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섹터 전체의 투자에는 ETF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